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을 좀 꼼꼼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훈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영장 기각 이후에 친명계에서는요, 체포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이 징계를 시사하는 발언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 내용, 또 비명계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예.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제 후폭풍에 앞서서 먼저 법원이 밝힌 이 영장 기각 사유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부 혐의가 이제 소명이 됐지만 직접 증거는 부족하고 또 구속 갈 정도는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방어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제 판사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때요? 그 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좀 이해는 좀 안 갑니다.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네네. 야당 대표는 그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일반 국민들은 구속되는 게 당연하고 야당 대표라고 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완전히 정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결문 입장문 자체가 이 판사의 입장문 자체가 좀 이해는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역대 대통령들 구속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공적 감시의 대상이죠. 네. 야당 대표보다 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해가 안 가고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또 그 인정된다 이랬거든요. 소명이 예, 소명이 됐다, 인정이 예. 된다 이건데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번에 그 판사 입장문 자체는. 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네. 대여 투쟁을 아주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벌써 대통령 사과하라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정치권에서는 늘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지나치면은 또 역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도 수사입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재판을 또 계속 받아야 되는 네. 그 재판 리스크가 또 있어요. 결국 길게 봤을 때 민주당도 역시 이재명 당대표의 또 다른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로부터 예. 계속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 스스로가 앞으로도 정치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번 좀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늘 잃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김영 전 의원께서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전직 대통령보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그러면 방어권이라든가 공적 감시 대상보다 위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 판사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그 사유를 상당히 좀 길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게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종 뭐 기각의 이유가 뭐 정당 대표에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 예. 뭐 이게 뭐 최종 결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앞선 것들을 자세히 보면 거의 이제 범죄가 소명이 안 됐다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구속 수사가 기본적인 원칙인 상황에서 예. 굳이 구속할 필요성까지는 없다. 이게 이제 판사가 내린 결론인 거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죄가 있고 없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문제됐던 것들이 아직 소명도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예. 구속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최종을 결론을 내린 것이지 마치 무슨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뭐 봐준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각이 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재판은 이제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를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미 기각이 결정되면서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이 체포한 가결표 던진
의원들에 대한 이 개파 간 엇갈리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죠. 비명계에 대한 숙청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어느 정도인지를 좀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숙청을 하더라도 네. 당장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대표로서 오히려 체포동의안 가결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예. 막 화해 제스처를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 당이 단합을 해서 네네. 오히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투쟁하자라는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그 입장이 끝까지 가진 않겠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때 공천,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하고 공천이 이루어질 때 예. 그때 가서는 정말 그 피해 숙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은 이제 통합을 주장할 것이고 또 현재 이제 그 비명계 의원들도 목소리의 그 수위 자체는 조금 낮아졌어요 이미. 그렇겠죠. 구심점도 없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당내 장악력이 굉장히 네. 강해지겠죠. 그리고 한 목소리로 크게 봤을 때는 나갈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결국 가서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숙청, 공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화합을 이야기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총선 앞두고는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친명 체제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비명계가 수세에 몰린 모습이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겠죠. 앞으로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면서 결집하긴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숙청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시무시한 단어 같고요. 공천권을 못 받은 네. 숙청이죠. 뭐. 이번에 이제 어제 분위기는 지난주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은 직후에 그 예. 격양된 분위기보다는 훨씬 저는 좀 가라앉고 차분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비명계 쪽 의원들이 계속 얘기 주장한 것처럼 예. 계속 그러면 저 정치 검사 검찰에 끌려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가느니 네네. 아예 그럼 한번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아보자 네네. 그런 의미로 가결표를 던진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네 없네 이거하고 무관하게 가결표를 던졌고 네. 판사 앞에 가서 어쨌든 이게 구속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이원욱 의원 얘기한 것처럼 뭔가 방탄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네. 새롭게 좀 정비를 해서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저는 대우를 갖췄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한 발 전에 위기를 넘겼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그러면 리더십을 강화해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 여기에서 뭐라고 했을 때 뭐 비명계에 대해서 네. 그럼 뭐 어떤 책임을 져라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갔을 때는 오히려 당의 분열이 또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통합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하는 것도 맞고요. 예. 특히 이제 세 번째는 아마 이번에 체포동의안이나 이 과정에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가결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났고 예. 그랬기 때문에 향후 이 안을 수습하는 것이 예.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세우면서 예. 앞으로 총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끌어안으려는 마음에 했지만 저 다르게 여쭤보면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외상값 밥을 생각을 해라 가결 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 같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 가결을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예.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그렇죠. 뭐 극성 지지자들은 이 의원들에 대해서 당이 뭐 징계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또 그런 당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네. 또 반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지도부의 입장인데 예.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뭐 정말 징계라는 절차로 가는 것인가 그렇잖아. 이런 부분은 또 당 내에서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대표 구속 위기를 넘긴 민주당은 곧바로 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이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
또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자, 일단 기각이 결정이 되자요. 민주당 곧바로 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대치 전선 한층 더 이 가팔라지는 모양새죠. 글쎄요,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야당이 진짜 공세로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유불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네네. 야당이 지금 대통령 사과하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하겠다 하는 것은 예. 국민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주장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네. 더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말이죠. 예. 이런 상태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 오로지 경제 오로지 민생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예. 또 추석 명절인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가도 엄청나게 이제 높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강서구청장 선거가 또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정서하고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주장들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네. 결국 정치 혐오증만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재명 그 당대표는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재판을 계속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이제 밟으면 되는데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직접 수사를 지휘한 사람도 아니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또 탄핵하겠다고 하는 네. 지극히 정치적인 주장을 또 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누려야 될 호재를 완전히 악재로 바꾸는 일이다. 네. 예, 지나치면은 역풍을 맞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도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은요.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이 대표가 무죄라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영장에 소명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대표직 사퇴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오니까 또 이제 반박이 나오는 거겠죠. 거기 이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뭐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과한 표현을 쓰면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뭐 대변인의 논평이라는 게 무슨 뭐 개딸들의 뭐 압력에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안에서도 비판을 이제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입장을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도대체 민주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당 대표만 사법적으로 계속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뭐 향후 재판이 어떻게 될 거와 무관하게 네. 그러면 1년 반 동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과 이걸 앞장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렇게까지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정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면서 민생을 노탄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이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걸 이제 벗어나야죠. 아니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예. 사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싸움 이제 그만해야 되고 국면을 전환할 때 해야 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총선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피켓 시위를 벌였죠. 어제 예정됐던 이 귀성길 인사도 취소를 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 글쎄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기각도 나왔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또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 양쪽 정당이 변화하기가 야 굉장히 어렵겠다 싶어요.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됐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단 뭐 물 건너갔고. 네네. 또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야당은 대여 투쟁을 굉장히 강하게 예. 몰아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모양새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된 데 대해서 예.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예. 국민의힘이 계속 해석한다면 네. 예, 정치적인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원할까? 오히려 지금 오로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생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인재 영입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러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총선에서 이기겠다. 네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겠죠. 예.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당내 개혁과 민생
경제 정책입니다. 네. 예, 그런 쪽에 올인하는 정당이 예,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요. 계속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상황 오히려 여권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한 굽을 넘기긴 했지만 네.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정치 이 안에서 참 안타까운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예. 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저는 웃으면서 하는 게 너무 안 어울린다. 왜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라는 게 내가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상대 못하는 거에 반사익을 얻어야 되는 우리 정치 구조가 되게 심화되고 있는데 그걸 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 저는 이제 이 흐름도 끊어줘야 되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안에 내부 동력으로서 총선을 이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법적인 문제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부분들을 회복해서 내적인 긍정적인 동력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외부 위협 요인이 많은 거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을 하시고 어떻게 또 상황을 나쁘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네. 민주당도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사법적인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양당이 외부의 위협 요인을 줄이고 내부의 긍정적인 알겠습니다. 에너지로서 총선을 맞아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에 이제 중도의 민심을 어떻게 잡을지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야 모두 지도부가 이제 총출동해서 출정식을 진행을 했는데 양측 모두 이제 사활을 건 모양새입니다. 여야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의원 이제 수도권의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모신 거고요. 정진석 정우택 충청의 대표 정치인들로 고문으로 모셨죠. 맞춤형 선대위가 뭐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일꾼.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당으로 하겠죠. 김태우 후보를 전직 구청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너무 많죠. 자, 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선대위 안철수, 권영세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 모두가 합류를 했습니다. 예, 몇몇만 놓고 보면 대선 후보 선대위 같은 모양새인데 그만큼 이번 여당이 전력을 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어떻게 전개를 해나갈 계획이신지 좀 귀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있는 그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예비고사, 모의고사 치르는 건데 예. 미니 총선이죠 지금. 네네. 성격만 봤을 때는 양쪽 정당이 아주 전력 투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때 이제 이런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요란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강서 주민들, 네네.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더 초점을 저는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예.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구청장 선거 직전이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인데 연휴인데 예. 이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이럴 때는 어려운 분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예. 예, 이런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심을 어떻게 마음을 얻느냐. 저는 네. 오히려 이런 데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네. 오히려 올바른 선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당, 양쪽 예. 정당이 모두가 나서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해는 되고 예.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번 선거가 과연 축제 분위기로 가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예. 캠페인은 축제인데 네네.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국민들이 또 정치에 대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네.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태. 예. 이런 상태에서 강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 자칫 잘못하면은 양쪽 그 정당의 후보들이 눈에 안 띄는 선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총력전이다 보니까 당대표 그러니까요. 또 여러 가지 그 유명 그 네. 스타 정치인들이 오다 보니까 그 후보들의 목소리가 안 들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는 좀 세심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나 네.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뭐 국민의힘은 여러 그
정치인들 이렇게 통합되고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예. 그런 그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뭐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 중인 이재명 대표도 후보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렇게 경려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대표가 직접 지오뉴스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민주당에서 보는 강서구청장 선거는 어떤지를 좀 진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 이후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첫 당무로 한 게 네. 후보와의 통화였습니다. 네. 그 통화에서 명확하게 이번 선거를 규정을 했죠. 네. 내년에 총선이 정권심판 총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당에서는 이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지금부터 꾸준히 총선 때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3명이 다 민주당이고 네. 그리고 지금 후보로 나오는 김태우 후보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선거법상에서 그 선거를 다시 치러지는데 거기에 예. 다시 나왔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이렇게까지 정말 뻔뻔할 수 없는 그런 선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은 명분이 없고요. 예. 그랬을 때 민주당이 총력으로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하고 그 기운을 몰아서 내년 총선까지 정말 윤 정부가 이 국정 운영에 기조를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 예. 그런 것들을 명확히 경고하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